2022 KWBL 휠체어 농구 리그가 6개월간의 대장정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승리를 거머쥔 팀은 어느 곳이었을까요?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2022 KWBL 휠체어 농구 리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휠체어 농구 연맹이 주관하는 휠체어 농구 리그는 6개월간 전국 6개 팀의 열띤 경쟁이 펼쳐지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정규리그 3위에 오른 코웨이 블루윌스 휠체어 농구단이 제주 삼다수와 춘천시 장애인 체육회를 연이어 꺾으며 창단 첫해 챔피언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영예 MVP는 코웨이의 김우용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올 시즌 제주에서 코웨이로 이적한 김우용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5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베테랑으로서 위력을 과시하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리그 시작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코웨이를 올해 초에 입적해가지고 선수들이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 선수들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친 한국 휠체어 농구연맹은 발전된 모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휠체어 농구는 희망, 열정, 도전의 정신으로 어떤 난관도 없이 우리 목표를 꾸준하게 이어나갈 것입니다. 약자와 더불어 함께한다는 우리 실천을 우리 휠체어 농구가 앞장서서 나갈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